영상을 마무리했는데요. 학공기 한 마리 나왔고요. 아까 많이 잡으셨다고 하시네. 손질을 하셨대요. 네네. 아, 예. 고등어도 있는 것 같고. 네, 학공치요. 아, 학공치요? 학공치 몇 마리 정도 되죠? 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20마리? 아우, 예. 축하드립니다. 그럼 21마리 여기까지. 이거 너? 어, 거기 다 넣어요. 네. 아, 축하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일요일에 갔고요. 그리고 휴가도 이제 겹치고 해서 장상에는 주차장마다 차들이 꽉꽉 들어 차 있습니다. 자, 이제 장마철도 시작되고 이럴 것 같아 갖고요. 비가 올까봐 비 오기 전에 좀 열심히 많이 좀 돌아다니려고 예,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여기저기 고기 요즘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장상으로 나왔습니다. 장상에는 여행객들이 꽉꽉 들어 찼네요. 자, 일단은 제가 낚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여기 주차장에 주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. 뭐 이렇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낚시터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자, 조금 있다가 낚시터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. 여기 주차장에 차가 꽉 들어찬 거는 우리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 갖고요. 자, 방파제로 나가겠습니다. 자, 오늘 포인트가 이쪽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요. 이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그전엔 저쪽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포인트가 오늘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여기도 구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자, 일단은 낚시를 거두는데 예. 안녕하세요. 아, 고등어가 나옵니다. 고등어. 예? 아, 고등어가 한 마리 나온다고 합니다. 자, 학공치가 좀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학공치가 잠잔한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모퉁이를 돌아가도, 아, 예.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낚시하러도 많이들 오셨네요. 자,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, 이쪽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자,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히트. 아, 노히트입니다. 노히트. 어, 예. 히트. 고등어 새끼가 올라왔습니다. 아, 방생하셨고요. 자, 가족끼리 같이 오시면 애기들은 저기서 보호자랑 동반해서 수영을 하고요. 아빠들은 또 여기서 낚시들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테트라포트도 비교적 좀 작아갖고요. 다른 방파제보다 안전합니다.
학꽁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히트! 아, 빠졌습니다. 자,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자, 철수하는 분도 계시고요. 피크 타입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오후 2시입니다. 일요일 오후 2시. 오후 2시인데, 여기는 피크 타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, 지금은. 자, 여기 한 마리 올라오나요? 아, 고등어 같습니다.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야, 이거. 자, 여기도 히트. 여기는 좀 큽니다. 황어 같습니다. 아, 황어. 아, 알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. 어, 고기 좀 나왔어요? 아, 고기가 많이 안 나왔답니다. 자, 다들 채비는 학꽁치 낚시채비입니다. 근데 올해는 학꽁치 채비에 고등어가 나오네요. 아, 저기는 뭐 고기 나누 마시나? 뭐야? 아, 아니군요. 지금 챙기는 것 같아요. 아, 예. 고등어가 나왔습니다. 일단은 청호동 방파제나 이쪽 A항이나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청호동 방파제 내항이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제 고등어 새끼들도 많이 자라가지고요.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사이즈가 많이 커질 것 같아요. 고등어는 요즘 금방금방 크더라고요. 자, 일단 나 한 마리 수준인 것 같고요. 자, 나 한 마리 수준 같습니다. 다시 저는 청호동 방파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언제 또 장마가 시작될지 몰라가지고요. 비가 안 올 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저기 학꽁치 한 마리 올라왔네요. 자, 여기 학꽁치 한 마리 보여드리고, 예, 학꽁치 한 마리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저 뒤로 돌아선 분인데요, 고기를 따면 그래도 안 보이네요. 일단은 학꽁치였습니다. 아, 통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자,
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에는 정식으로 해수욕장으로 허가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도 오늘 일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. 자, 물도 낮고요. 그래가지고 자,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도 조카나 손주들이 오면 이리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. 요 물 낮은 곳이 이렇게 있네요. 그리고 또 사람이 많아야지 더 즐거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도 적당히 있고요. 애기들이 방탄조끼가 아니고요. 저게 뭐죠? 아이고,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. 몸을 띄우는 조끼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구명조끼. 갑자기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.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그런 데 와서 애기들 데리고 와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저쪽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. 어제 토요일이고 오늘 일요일이고 해서 많이들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학꽁치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학꽁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고등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